여기 등나무 꽃이 활짝 폈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먹이 주러 왔어. 안녕. 여기서 뭐 곰이 탈출한 적은 없나요? 네, 들은 적 없어요. 관리를 잘 하네. 노구리 베이츠 곰 목장에 가기 위해선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야 해요. 여기 애들곰 있는 애기곰, 애들곰이 아니고 애기곰. 아이고 짝꼬매라. 아이 귀여워라. 일어서서 까치가 있어. 네, 너무 귀엽죠. 애기들은 다 너무 이뻐. 저 왼쪽에 호수를, 예. 네. 호수도 있고. 네네. 정말. 저쪽엔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와 바다 양반. 호수와 바다가 이렇게 딱 있네. 이게 어제 우리가 반려주세요? 얘네도 쉬고 있나? 얘들아! 배 안 고프니? 얘들아! 애들이 이렇게 지쳐 보이네. 오늘 좀 일을 많이 했나? 아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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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를 하는 모습이다. 곤니치와! 여기, 잘 던지네. 누구야 이 투수가? 투수가 누구야 지금 잘 던지는데? 먹이 주러 왔어. 안녕. 먹이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뭐야 어떻게 잘 던지냐. 진짜 정확한데. 싸우고 있어. 뭐가 저기 쟤네들은 저기서 쳐다만 보고 있고 같이 달래. 오 기다려요. 귀엽다. 뭔가 양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잘 던진다. 와 진짜 또 발톱 좀 없다 이제. 저 뒤에 있는 애들 어떻게 다 이렇게 노보리 베츠 그랜드 호텔 로비입니다. 여기 도깨비가 있어서 한컷 찍어보는데요. 여기 노보리 베츠는 도깨비 신이 지켜주고 있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깨비가 있습니다. 초생살이 예쁘게 떴어요. 오늘 묵는 호텔에서 나왔어요. 여기 개천, 여기 온천수가 좀 흐르는 개천이고요. 여기서 여기는 버스 터미널이네요. 버스를 타고 올 때는 여기서 내리게 되나 봐요. 그리고 좀 걸어서 여기 염라대왕이 있는 곳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밤이 되니까 쌀쌀하네요. 옷을 더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춥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좋대요. 안 아프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인포메이션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만약에 개인 여행을 오게 되면은 여기서 안내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서 염라대왕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염라대왕이 있는 염라당까지 갈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염라대왕이 염라대왕이 뭔가 뭐 하나? 뭐지? 뭐지 빨리 가봐야지. 1년에 한 번 노브리베스에는 마츠리가 열리는데요. 지옥세계의 왕인 염라대왕이 지옥 대행렬의 선두에 서서 온천마을을 행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곳에 안치되어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 갔었던 염라당에서 조금 올라오면 주차장을 지나 지옥계곡 입구로 올 수 있어요. 오늘은 지옥계곡 데크길은 가지 않고 바로 오유누마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지옥계곡 입구 영상을 찍지 못해서 지난 겨울에 찍었던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갔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데센이키까지 이런 데크길이 쭉 이어집니다. 가장 깊은 곳은 몇 미터일까요? 여기 지열주의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네. 뜨거운 이렇게 증기가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오, 가깝다, 가깝다. 네, 야. 여기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여기 또 지열주의. 오. 여기 어디서 나오는데? 오. 여기서 또 퀴즈. 오유누마 밑에 있는 침전물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철, 2번 납, 3번 유황. 오, 전 문제의 해답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 여기 해답은 다음 판에 있는데 가보실까요? 답은 3번 유황이었습니다. 차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소형차로만. 대형차는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요. 상포 5분 여기야 여기. 여긴 전망대. 와. 예 예. 대탕소 전망대입니다 여기가. 와 대박. 짜자잔. 오. 오 멋있다. 짜자잔. 예 온천물이에요. 아, 저게 표면온도가 50도고 밑에가 130도. 예. 멋있다. 이게 찐이죠 찐. 이거는 그냥 호수? 오유누마까지 5분. 오, 이게 유황. 네, 유황 성분. 노란 게다 유황. 팍팍. 어. 진입 금지. 설마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입입, 없겠죠? 입입 금지. 네, 입입 금지라고 표현을 해요. 써요. 네. 저거요. 응.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쿠노유라고 응. 여기 오누마하고 또 다른 이름의 응. 여기 탕이거든요. 여기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오쿠노유 안쪽에 있는 탕이라는 뜻이에요. 응. 오쿠노유 사진에서 수유기 한번 대봐라. 오, 이 냄새도 냄새 진해. 네. 와, 이 냄새 봐. 야. 대박. 아 진짜 이 올라오네. 올라오는 게 보여. 여기는. 저쪽에. 오 냄새. 야.
오, 여기, 와, 여기 밑에 온도가 130도고요. 표면 온도가 50도래요. 천연 온천인데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삶은 계란이 되겠죠. 와,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곳이에요. 이제 족탕, 족욕이란 뜻이에요. 예, 예. 여기 일본이 한국보다 자외선 지수가 훨씬 높아요. 하늘이 더 막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단 얘기. 네. 족욕탕 쪽으로 들어가요. 저기 조격을 하는 분들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쿠션이 좀 있는 방석을 여기 준비해 놨어요. 여기 도깨비 잘생겼다. 잘 생겼어요. 아까 그 도깨비랑은 다르게 체형도 좋고. 근육질을. 예. 그러니까 관리를 잘했어. 예. 섹시하나. 아이돌 도깨비. 아니 내가 아까 그 인형을 샀는데 저런 인형이. 여기 또 애기도. 애기도. 예. 등나무에 이 꽃이 너무 탐스럽게 폈어요. 꼭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좋지만 이렇게 실록이 아름다운 봄에도 참 좋네요. 에도 시대의 그 사무라이 저택들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전에 저기 고양이 절도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쪽에 있고 이쪽으로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전망대도 있고요.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또 내려다 볼 수 있게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보는 전망도 괜찮더라고요. 전통 문화극장이 있어요. 오이란 쇼를 합니다. 오른쪽에서는 닌자 쇼를 하고요. 오이란 쇼를 하는데 練習 は なしでいきます. No practice. 매우 厳しい 연습